부동산 파일럿 파이팅 펠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옮겨가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 역시 많습니다. 많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풍선 효과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거용에 투자를 하지 못하니 비주거용으로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 상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게 풍관 유동성과 저금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경매 투자를 할때 유동성 할 때는 전혀 감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해봤자 뭐 통장이 한 300만 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큰 유동성에 대해서 못 느꼈는데, 내가 오랜 시간 부동산을 있다 보니까 특히 주거용 투자를 할때 유동성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거용을 막 투자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주거용에 투자를 할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그 돈들이 상업용 시설로 가더라고요. 대표적인 빌딩이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 공장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공장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공장. 왜 그러냐면 저금리잖아요. 저금리인데다가 사람들 돈을 벌었어.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차라리 월세 내느니 사겠다, 월세를 내느니 사는 게 훨씬 더 싸다라고 해서 실질 구매자들 역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매수자가 많아지니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비롯해서 자그마한 오피스텔에서부터 저기 지방에 있는 공장까지 매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한 이 저금리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 거냐면, 상업용 부동산을 산다는 건 우리가 월세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건데, 이 시소 같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상가를 샀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원래는 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한 대출을 받아서 사면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크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빌리는 이자율이 낮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은 작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가의 매매 가격이 높아져요. 왜냐? 그 상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달에 대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 수익이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매가가 높아지겠죠.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유동성과 대출 규제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되다 보니 당연스럽게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 관심들이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토지는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옛날에는 저 역시도 토지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상업용도. 왜냐? 야, 주거용으로 이렇게 편하게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굳이 불확실성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거용에 대한 대출 규제가 많고 많이 막히는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업용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막는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지 쪽으로 점점 더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그 펀더멘탈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거예요. 풍선 효과처럼 예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게 이제는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흘러가는 거죠. 지인을 이틀 전에 만났는데 도대체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라고 막연하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매 진행 과정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그게 이제 경매로 붙여져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하면 좋은 건 그냥 은행에, 그냥 내가 장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장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래서 은행에다가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장사가 잘안 됐네, 이자를 못 갚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치, 팔아야지. 그걸 파는 일련의 과정이, 일반 매물로는 잘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안 팔리게 되고 법원에 의해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그냥 경매라는 거예요. 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개인이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카드값을 안 갚아가지고 카드 회사가 걸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 채권자, 경매 신청권자가 아 이거는
경매를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 해당 물건에 경매 신청한 사람 말고 또 혹시 돈 받을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공공에게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게 되고 기다리죠. 쭉 기다리다가 내가 길이 되면 그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되고 낙찰받게 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게 한 2주 정도 걸려요. 뭐 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았다든지 절차상에 혹시 잘못된 게 있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네 돈 내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내고 나면 그 받은 돈으로 이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돈을 딱 나눠주고 나면 경매 이렇게 딱 끝이 나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매매랑 똑같은 거긴 한데 원인이 조금 다른 거고 마지막에 돈을 나눠주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서울에서 저기 경남 진주를 갈 거예요. 제 고향이 거기니까 갈 때 뭐 타고 가요? 네, 고속도로 돈 내고 가죠. 편하게 쭉 직진해서 가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경매를 한다 쳐. 예전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건물 등기부를 하는 게 있어요. 건물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그것도 띄고 세대 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주민센터 가서 그것도 띄고 내가 날짜를 비교를 해서 뭐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막 분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유로 사이트를 딱 통해서 쓰게 되면 유로 사이트에 다 분석을 해놨어요. 편하게.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인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공부를 많이 하고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